모델. 야, 그러네. 아, 근데 그 독서진 찍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덕담 해주시면서 이제 하, 그래 그 뭐 하면서 잘 키우라고. 그 너는 뭐가 될 거니? 그랬더니 용대라. 상하게 상. 자, 박지윤 씨, 반갑습니다. 일호. 박지윤은 뿅뿅뿅뿅 때문에 생방송 뉴스를 펑크 낼 뻔했다. 뿅뿅뿅. 네자입니다, 네자. 미선. 미선. 배탈설사. 어? 토사광란? 아니에요. 자, 음식이에요, 음식. 음식이라기보단 뭐 음료? 음료예요? 아, 뭐 음료라기보다는 뭐 이게 좀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네. 네. 우유. 아, 성주. 성주. 상한 우유. 상한 우유 아닙니다. 요구르트. 요구르트 아닙니다. 육경. 뜨신 우유. 뜨신 우유. 뜨신 우유. 예. 상벽. 상벽. 초코 우유. 아, 다 오셔가지고. 이제 아셨어, 이제. 이렇게 맞추시는 겁니다. 가지스럽다, 가지스러워. 근데 왜 초코 우유 때문에? 아니, 다들 뭐 배탈 설사나 이런 것 때문에 펑크가 날 뻔했다고 생각하시는데 KBS에서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 건강검진을 해요. 아, 예, 예. 예, 근데 귀찮아서 안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피 뽑고 막 이러니까 건강검진을 하면 이제 피 뽑았다고 초코우유랑 빵을 주세요. 맞아요. 예, 근데 전 직원 건강검진이라 그 빵 받으려고 줄이 되게 길어요. 근데 제가 원래 하나에 꽂히면 다른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거 우유랑 이게 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라디오 뉴스가 있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빵을 받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아나운서실로 막 오고 있는데 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그 뉴스를 챙기는 당번이 저희 남편 최동석 아나운서였어요. 연애할 때인데 근데 보통 뉴스를 가면 동그라미를 치고 내가 갔다 하고 표시를 해놓고 가거든요. 그럼 동그라미가 다 돼 있으면 이제 아나운서실에서 안심을 하는데 제 뉴스에만 박지윤의 동그라미가 안 쳐져 있었던 거예요. 뉴스 1분 전인데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 갔냐고 그러고 전화 와서 야 너 어디야 이러는데 제가 뒤에서 해맑게 점점 제 목소리가 다가오더래요. 나 여기 있는데 이랬더니 너무 공포스럽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뉴스 1분 전이야 이래가지고 뉴스 집어던지고 뛰고 선배들도 신문 들고 뛰고 다른 한 분은 출입증 열어줘야 되니까 왜냐면 뉴스 부스를 가려면 출입증을 이렇게 찍고 가야 되는 분이 여러 개예요. 신문을 왜 들어요? 네. 그러니까 신문은 뉴스 원고를 가지러 가는 장소는 또 달라요. 아~ 그 원고를 가지러 갔을 때 원고가 없으면 뉴스 신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배는 신문 들고 뛰고 저는 초코우유 던지고 뛰고 네, 그리고 다른 선배는 이거 찍어주러 뛰고 그리고 제가 뛰는 게 늦어서 못 갈까봐 다른 선배 또 미리 가서 기다리고 그래서 뉴스 부스에 다섯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띠띠띠띠 하는 순간 제가 딱 앉았어요. 이렇게 하고 그랬구나. 네, 몇 시 뉴스입니다. 이러고 너무 정신 없어서 한 뉴스 또 하고 또 하고 막 이러면서 정말 중요한 뉴스인 줄 알겠다. 너무 당황되니까 이게 원고 넘기고 그래서 뉴스 똑같은 게 여러 장 있었는데 모르고 똑같은 뉴스를 세 번 읽더라고요. 큰 대고예요, 또. 뛰고 난 다음에 정석으로 제대로 된 뉴스를 하기가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막 울고 짖게 돼요, 진짜.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늦어가지고 저는 판단을 하게끔 해주셨어요. 제가 딱 도착하니까 20초 남았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선배들이 먼저 와서 이제 원고도 챙겨주고 성재 어떻게 할래? 너 들어갈래? 내가 할까? 너 할래? 글쎄 저 어떻게 하면 좋죠? 야, 네가 하는 게 낫긴 나. 왜냐면 제가 심할 수 있다고 문제가 크게 안 되니까. 너 할 수 있으면 그냥 해. 아니면 처음 힘들면 내가 할게. 제가 할게요. 들어가세요. 띠띠띠. 오늘. 학교 쪽에 대해서. 분명히. 야, 죄송해요. 남자분이라 괜찮죠. 여자들은 그게 섹시 뉴스라고 해서 계속 회자가 돼요. 예전에 이상하게 좀 하고 왜 그 늦어서 방송에 아, 그러고 보니 서PD가 이제 오늘 마지막이네요. 네.
마지막 장전을 하고 마지막이라고 총을 두 개를 들고 예. 예. 일주일의 스트레스를 아 이걸로 풀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이거 예 가네요. 애들을 위해서 좀 물총 하나씩 갈 때 주시고 갖다 주시면 좋겠네요. 물총 하나 좀 예. 처음이에요. 먼저 기회를 우리 저 이상벽 씨부터 한번 드릴게요. 별 둘. 자, 휴가 후유증. 띄어 읽으시면 안 돼요. 네. 자, 시작. 휴가 후유증. 휴가 후유증, 휴가 후유증. 휴가 후유증, 휴가 후유증, 휴가 후유증. 휴가 후유증, 휴가 후유증, 휴가 후유증, 휴가 후유증. 어떻게? 휴가 후유증, 휴가 후유증, 휴가 후유증, 휴가 후유증, 휴가 후유증. 됐어. 어떻게? 휴가, 휴가. 차태현 씨가 그거 뭐죠? 물 그거 하고 왔더라고요. 네. 전 마스카라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 김성규 씨 활동을 다 쓰는 거예요? 아, 그럼요. 방향 정해 주세요. 방향. 예, 예. 아, 방향이 저기죠. 난이도, 난이도. 난이도. 바로 네 개짜리. 네 개. 네. 양궁, 강국, 한국. 김병현님이 보내주셨어요. 끊어, 끊어 읽어주면 양궁, 강국 하면 안 돼요? 양궁, 강국, 한국. 뭐요? 자, 시작! 양궁, 강국, 한국. 양궁, 강국, 한국. 양궁, 강국, 한국. 양궁, 강국, 한국.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방향 이쪽으로 하죠. 예. 아, 예. 아, 자, 선대하세요. 제일 어려운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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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맹방 해변으로. 맹방 해변으로. 맹방 해변으로. 맹방 해변으로. 자, 시작. 맹방 해변으로. 맹방 해변으로. 맹방 해변으로. 다이아 젖어도 되잖아요. 다이아 젖어도 돼요. 워터프루프예요? 물방울 다이아. 자, 난이도요? 난이도 3개. 3개. 양양 휴유왕. 이게 왜 3개예요? 양양 휴유왕. 양양 휴유왕. 양양 휴유암. 양양 휴유암. 양양 휴유암. 양양슈슈암, 양양슈슈암, 양양슈슈암. 어떻게, 어떻게 명절 신이만 터질 것 같아요. 양양슈슈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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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슈슈암. 오! 오! 아, 네, 그랬어요. 양양슈슈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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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슈슈암. 오! 목이 들었어. 양양휴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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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휴유암. 아, 너무 세게 쳤다. 하나! 이래요! 자, 하나! 너무 쉬워? 구멍난 양말. 구멍난 양말. 구멍난 양말. 자, 장관님이 보내줬어.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 빨리 가세요. 구멍난 양말. 시. 구멍난 양말, 구멍난 양말. 구멍난 양말, 구멍난 양말, 구멍난 양말. 네 번. 네 번. 구멍난 양말, 구멍난 양말, 구멍난 양말, 구멍난 양말. 숟가락 왜 가지고 숟가락 찾아서 물 드세요. 물 드세요. 빨리 한 번